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송파 소식 유미라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2023년 1월, 송파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로 첫 소식 시작합니다. 검은 토끼의 좋은 기운이 온 가정에 깃들길 바라며 군은 민선 8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언제나 구민 편에 서서 귀 기울이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시작할 송파 구민의 챌린지는 무엇일까요? 이벤트 우수작으로 뽑힌 10인의 사연이 소식지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환경 지키기, 다이어트, 봉사활동, 운동, 취미활동 도전, 가족과 시간 보내기 등 다양한데요. 올 한해 목표하신 일들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새해 맞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새해 첫 아침, 구민 모두 행복한 2023년 시작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파구의 새 CI를 소개합니다. 송파구만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도시 브랜드가 선포됐습니다. 한강변 언덕 위에 우뚝 선 큰 소나무, 송파의 의미를 담았는데요. 소나무와 솔방울 형태의 로고로 서울시와 송파구를 의미하는 시옷과 화살표 형상을 활용했습니다. 송파구 도시 브랜드는 총 2차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교체의 뜻이 모여 국내 유수 대학과 협업해 개발하게 됐습니다. 송파구의 새 캐릭터 하하호호를 소개합니다. 송파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기 천사 하하호호는 호랑이 옷 입는 게 취미랍니다. 설날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귀여운 하하호호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은 2023 송파구 예산입니다. 송파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110억 원 늘어난 1조 1,752억 원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창달의 도시 등 6대 전략 목표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새해 송파구 이렇게 달라집니다. 송파구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월 10만 원의 구보훈수당을 지급합니다.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생활임금을 인상합니다.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 대상은 송파구 및 송파구 출자, 충영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파 이슈 코너입니다. 송파구에는 매력적인 명소가 참 많은데요. 대표 캐릭터 하하호호가 그중 10곳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송파구 대표 길거리 명소 송리단길. 두 번째, 석촌호수 카페거리. 세 번째, 성내천 벚꽃 단풍길. 네 번째, 몽촌 토성길. 다섯 번째, 석촌호수. 여섯 번째, 서울 스카이 전망대. 일곱 번째, 올림픽공원. 여덟 번째, 롯데월드 어드벤처. 아홉 번째, 송파책박물관. 열 번째,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락시장. 이렇게 총 10곳입니다. 송파구의 다양한 명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송파 소식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개편된 소식지에 대해 응답자의 82.4%가 만족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송파 소식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유익한 소식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1월 문화 캘린더 코너입니다. 송파구청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은 구민에게 따뜻한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초로 설치했는데요. 1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구청 앞을 환하게 빛낼 예정입니다.
이어서 그림 이벤트 코너입니다. 송파구의 대표 캐릭터 하하호호를 예쁘게 색칠한 후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함께해주세요. 기간은 2023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모금하신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나눔으로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함께해주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3 송파구 설 연휴 종합대책을 안내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 의료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파구 보건소 상황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올림픽공원 임시선별진료소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그 외 설 연휴 종합대책은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귀여운 아기천사 하하와 호호의 이름으로 사행시를 지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운 목표와 꿈을 하나씩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